안녕하세요. 흥상민의 심리상담소 힐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힐링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진짜 힐링이 필요하신 분 모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양심치과라는 새로운 용어를 또 모든 분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의사가 지금 치료를 너무 무성의하게 해주고 치료를 왕창 한다. 그리고 돈은 많이 받는데 그 치료를 알고 봤더니 쓸데없는 치료였다. 그런 거를 과감하게 고백을 하신 분 있으십니다. 강창룡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진행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가난의 비참함을 알면서 가난을 마다하지 않느니 사회적 질시와 배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고립된 싸움을 멈추지 않느니 애틋하게 움켜 잡아온 것들을 어느 순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줄 아느니 12월 15일자 한겨레 신문 기사에 이렇게 소개되신 분이 계신데요. 강창룡 원장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조금 소개를 해볼게요. 서울대 치대를 졸업한 개원 11년차 치과의사이시고요. 1971년 출생하셨네요. 가난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시기도 했는데 27살에 뒤늦게 검정고시를 거쳐서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조달, 또 명문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돈을 못 버는 의사 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병원은 양심치과 혹은 왕따치과로 불리는데요. 스스로 가시밭길을 선택한 이 남자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의료진들이 환자의 병 또는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을 정확히 하지 않고 무조건 지르고 보자, 무조건 죽어보자, 무조건 치료하고 보자 이런 일들이 지금 많다는 거를 고발하신 건가요? 그렇죠. 치과에서는 진짜요? 치과에서는 사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아니 근데 왜 치과에서 그게 비일비재한가요?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한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치과 수가 많고 그러니까 환자 수는 나눠 먹히니까 어차피 환자 수는 그렇죠, 제한돼 그렇죠. 있는데 예. 치과 수는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행동한다고? 그러면 일단 환자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택합니다. 아, 환자를 만들어 낸다. 와,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면 병이 아닌 것도 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 자체는 이미 병 자체가 크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치료한다고 해서 과잉 치료라 말할 수는 없죠. 그럼 어떤 경우에 보통 뭐 하얀 충치를 이제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얀 충치라는 그렇죠. 거는 무슨... 충치가 없는 거죠. 아, 충치가 없는데. 그렇죠. 아. 그게 문제인 거죠. 아, 그러면 이 보기에는 충치가 없는데 그런데 의사가 딱 보니까 충치네요. 이거 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은 대표적인 예를 제가 유튜브도 올렸지만 네. 이 사람을 치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가 무슨 이상이 있어요, 지금?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제가 보통 과잉 진료를 주장을 하면 또 반대쪽에서는 야, 보기에 따라서 주관적인 건데 그럼 뭐 그걸 갖다 니는 안 한다고 해서 하라고 한 선생님 뭐 과잉 진료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죠. 충치 치료라는 것은요 그 점이 뭐 충치가 있고 없고 그 치료를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충치를 치료했을 때 네. 내가 치과 재료의 특성이 있습니다. 많이 네. 파야 돼. 아 그걸 강간한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실제로 그게 어떻게 보면 뭐 과잉 진료라고도 할 필요도 없고 어쩌면 선생님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충치도 아닌 거를 충치라고 치료를 하는 건 과잉 진료의 의미가 아니라 이건 사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소위 말해서 의사 전문 영역에 사실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전문성이라는 걸 믿고 또 환자들은 일단 그 전문가니까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전문가라고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이 있거나 박사가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정직하게 전문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속해 있는 치과 영역에서 과감하게 고발을 하신 경우 그쵸.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뭐냐면 과감한 고발만 한 거죠, 사실은. 그쵸? 처음에는 뭘 알아 그 들이댄 거죠, 그냥. 그냥 마음 하나 가지고 야 과잉 진료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 하면서 들이댔는데 네. 결국은 박살이 난 거죠. 왜 박살이 나?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네. 왜 이게 과잉 진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게 불문진처럼 큰 문제가 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했는데 과잉 진료를 자 얘기를 하자. 자 거기서 선생님 본인들이 제공해야 될 어떤 서비스나 역할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이 그 업종에 있는 분들 나름으로서의 윤리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과잉 진료, 예. 좋은 말로 해서 과잉 진료고 사기, 병이 아닌데도 병이라고 칭해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차지하면 그거는 명백하게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과잉 어떤 진료에 대해서 비판이 왔을 때 충치 진단 자체가 주관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학문이거든요. 치과라는 건 이과잖아요. 왜 이게 주관적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되죠. 객관적인 매뉴얼이라든지 기준표라든지 뭔가를 만들어서 적어도 부합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기준이 없다는 건 자체가 문제예요. 충치 진단은 주관적이야. 이 사람한테 가면 11개고 이 사람한테 가면 없어? 그럼 그 자체가 벌써 문제인 거지. 그것이 아 충치 진단은 주관적인 거야 라고 합리화한다면 아, 올바란 자료는 그렇죠. 아니지 않을까.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선생님 예. 말씀은 아니 웬만큼 전문적인 수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게 병인지 병이 아닌지 치료를 해야 될지 안 할지는 가장 기본 중에서도 기본 정도인데 예. 그거조차도 마치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이 의료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과학자임을 포기하고 마치 이 무당이나 비슷한 그런 식의 행위를 하는 걸로 만드는 일이다. 나는 그 느낌에서 지금 예. 주관성 운운하는 예, 이야기에 예, 예. 대해서 그리고, 거부반응을 그리고, 보이시는 거죠. 거부반응이죠. 당연히. 그리고 저는 그 자체에 인정할 수 없어요. 주관적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죠. 뭐,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무도 지금 예. 선생님 그 그렇죠. 충치 진단에 예. 대해 주관성이라는 이야기를 예. 여기서는 쓰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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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으니까요. 예. 잠깐만요. 예. 선생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예. 너무 많으시고 예. 또 그동안 받았던 공격에 대해서 예. 이 응답을 하시고 싶으신 마음도 있다는 예, 예, 충분히 알겠는데 예, 예, 예. 선생님의 또 하시는 거를 잘 전달하는데 이게 헷갈릴 예, 위험성이 있거든요. 예, 예. 오늘은 이 자리에서 사실은 저는 심리학자로서 인간 강창용은 왜 본인이 있는 업계의 대다수의 의사들이 하는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됐는가 선생님은 놀랍게도 그 업계의 비밀 내지는 업계에서 어느 정도 공모를 해가지고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예. 저는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용기를 가지고 이런 걸 하냐. 그리고 어차피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려는 거는 그걸로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왜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하는데 용기가 필요하진 않잖아요. 아닌 거를 아니라고 말하는데 왜 그게 용기가 필요한 거죠? 재밌는 표현을 네. 썼는데 그게 왜 용기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박사님의 한 행동은 스스로 본인은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치과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한다면 단합이죠 일종의 단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르텔이죠. 조용히 묵인해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알고는 있거든요. 과잉 진료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선생님이 예.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 과잉 진료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분들은 그러면 조금 더 오버해서 치료를 했나 보다. 그렇죠. 뭐 의사 선생님이 열정이 많다 보면 이빨 하나를 손대야 될 걸 두 개를 손대고 예. 두 개를 손대는 걸 네 개를 손대면 뭐 그건 그분이 뭐 조금 시간과 에너지를 더 썼는데 그걸 가지고 과잉 진료라면 섭하지. 근데 저는 근데 그 제가 항상 문제 삼는 것은 한 개 더하고 두 개 더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이 두 개 세 배를 더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하는 의사 선생님으로서 환자한테 더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밟은 세건 하는 의미에서 이빨을 완전히 드러내고 임플란트를 쫙 했을 때 아주 깔끔하고 멋있잖아요. 근데 저 보기 싫은 거 그거를 조금 손대가지고 그냥 어정쩡하게 만들었다 누구는 그냥 확 밀어버리고 딱 새 건물 하면 번듯하고 좋으니까 아니 우리 병원에 왔으면 지금 환자를 지금 어떻게 내가 잘 치료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잉 진료는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도 그렇죠. 그것이 이제 이미 병인 것처럼 환자에게 그렇죠. 그런 인상을 심어줘가지고 치료를 그렇죠. 하게 만드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시네요. 근데 이 문제가 왜 힘드냐면 결국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게 잘 얘기가 되는데 그 치과 쪽이 아닌 부분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인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하고 치과 의사하고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바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신기한 거예요. 인간의 기본 심리는 자기 업종에
있는 분들한테 욕먹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보통의 심리인데 저분은 대체 무슨 마음이 들었길래? 아,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아 그래 할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근데 그 반응이 싸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우리가 제대로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진료를 하는 게 우리가 적어도 쪽팔리지 않는 전문가라면 당연히 그런 걸 얘기했어요. 당연히 그랬는데 아니 야 그거보다는 일단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열심히 진료하는 걸 과잉 진료를 하면 그건 섭하지. 그냥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고 각자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둬야지 네가 그걸 잘하니 못하니 이야기하면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도 이야기 들으셨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럴 때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전 솔직히 아, 이해는 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된다? 네. 왜냐면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 너나 잘해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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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잘한다. 근데 강원장 너나 잘하면 되지. 너나 잘하면 뭐, 네가 그래. 굳이 뭐, 네 병원도 제대로 그렇죠. 못하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네. 뭘 그렇게 하냐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더 크게 봐요. 만약에 우리 치과에 오는 환자를 내가 하루에 계산해보니까 옛날에는 20명이었는데 지금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 강원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네. 그러면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굳이 이분이 우리 치과를 오지 않아도 되게끔 시스템을 만들면 좋으신 말씀이네요. 시스템을 자, 만들면 될 거죠. 그렇죠. 그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환자가 딱 필요한 진료가 되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 그렇죠. 치료받을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치과에서도 그런 빅데이터들을 많이 모아서 앞으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이 데이터를 써서 충치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단계에서 치료하는 것이 옳은지를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좀 노력을 해서 만들고 그걸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보게 함으로써 이런 주관적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더 빠른 거지 어떻게 말씀하면 지금 선생님은 선생님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또는 치과 의료계에서 과잉 진료라고 선생님이 나름대로 규정하는 그 문제에 대한 정답과 같은 걸 벌써 선생님 스스로 설정을 하셨어요. 예. 그게 많은 데이터에 기반한 매뉴얼을 잘 만들기만 하면 예. 내가 지금 지적하는 과잉 진료도 없어질 것이고 또 일부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단이 된다는 것도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것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지금 적어도 치과 진료에 있어서는 과잉 진료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거다라는 답을 지금 스스로 설정을 하셨거든. 그런데 저는 선생님 지금 예. 제가 계속 질문해서 선생님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 질문을 듣냐면 선생님은 이미 당신이 싸우고 있는 문제 또는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자체가 과잉 진료고 그 과잉 진료가 일어나는 이유는 실제로 상당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할 수 있는 치과 진료가 주관적인 논란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을 많은 자료의 체계적인 매뉴얼에 의한 진료로 바뀌기만 하면 이런 논란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선생님이 지금 그게 맞다 틀리다를 저는 이야기하기보다는 선생님이 마치 저한테 심리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의 입장이라면 저는 뭐라고 질문을 하게 됐냐 하면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또는 말씀하시고 있는 문제가 진짜 과잉 진료가 선생님이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진짜 싸워야 되는 문제는 엉뚱한 게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그게 과잉 진료라는 것처럼 보이고 과잉 진료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매뉴얼적인 또는 자료 수집에서 이 문제가 줄어들거나 또는 이 논란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논란은 항상 중심에 섰을 때 이게 주관적이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거는 심리적으로 제가 그 답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논란이 일어났을 때 그거는 너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든지 이 이슈 자체나 이 문제 자체는 주관적인 영역이지 객관적으로 딱 잘라서 1 더하기 1은 2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뭐 논박이 나올 때는 그 사람들의 심리는 뭘 뜻하냐 하면 그런 논박을 하는 사람의 심리는 뭘 같냐 난 네가 하는 말을 듣기 싫다 나는 네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건 너의 주관이야 그거는 주관적인 문제지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와요 실제로 그 주관과 객관의 이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그 트랩에 말려 들어갔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이제 드는 거죠. 근데 그걸 떠나서 원장님이 진짜 싸우시는 그 대상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사실은 그 질문을 선생님이 혹시 받는다면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지금 싸우고 있는 문제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조금 멍하시죠? 제일 과잉... 처음에 저는 이 문제가 그냥 내가 얘기하면 그냥 쉽게 되는 그런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뭐 용기가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했던 게 나는 그냥 말만 하면 내가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얘기해놓으면 누구나 다 공감해서 다 바꾸려고 그랬죠.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러게요. 게 내가 여기서 무슨 내가 뭐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면 진짜 용기가 필요했겠죠. 그 정도까지 생각했으면. 아 그래 그럼 선생님은 본인이 할 생각도 없이 그냥 한번 질러본 건가요? 아 질러본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냥 잘못된 거 얘기해놓으면 알아서 그냥 그렇죠. 이렇게 이름 가고 그렇죠. 나는 그 역할은 거기서 멈출 거라 생각했던 거지 뭐 모바일 뭐, 프로에 고발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 정도로 뭐 언급을 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뭐 끌고 나가는 선생님 선생님 문제를 좀 더 그러면 확실히 알기 위해서 선생님은 고발 프로에 나와가지고 예. 뭐 다른 영역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예. 이게 치과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정신과나 일반 의사 많은 진료 진단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애가 ADHD 진단을 받았어요.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저도 조현병 진단 받았어요. 그래서 약을 6개월 먹었는데 전혀 변화도 없고요. 이 약을 먹으면 이상한 후유증이 생기고요. 그런데 이게 진짜 맞나요?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무슨 약을 받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의사분이 설명을 해주던가요? 아니요. 그 약이 당신 문제하고 어떤 관련이 있대? 몰라요. 자, 그랬을 때 그 환자들은 의사가 네 병원 이거야 라고 하면 그게 자기 병인 줄 생각하고 의사가 이 약 먹어 하면 먹는 거는 전문성에 대한 신뢰거든요. 전문가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문가가 진짜 제대로 그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그 환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하면 놀라울 정도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진짜 이국종 교수처럼 눈에 보이는 수술하고 자르고 꿰매고 이런 거는 그나마 분명하게 근데 많은 내과, 정신과 또 뭐 영문도 알 수 없는 그냥 막연히 뇌의 문제예요. 유전인자의 문제예요. 통증 문제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신체와 또는 이 우리 정신 마음과 관련된 의료 행위의 거의 7, 80% 이상은 진단이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 우리는 전문가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본인들이 진단한 거에 대해서 서로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끼리의 확인, 토의, 논의 이런 거는 거의 원천적으로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만연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랬을 때 뭐 각 영역별로 끊임없이 학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자기 케이스를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갑론을락을 하면서 이게 옳리 이게 옳리라는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이 그 전문가들의 정상적인 이 활동이고 또 전문가가 더 나은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나 전문가 집단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전문가 타이틀 한번 딱 땄고 박사 의사 면허증 따면 물론 뭐 치과의사협회에서도 2, 3년마다 한 번씩 면허증 갱신하는 그 요식행위는 있죠. 예. 그건 철저하게 요식행위지 진짜 그 사람의 진료행위가 얼마나 전문가적 기준에 맞는가 또 그 전문가적인 행위를 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건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거는 한번 기득권을 행사하고 자격을 얻기만 하면 평생 그냥 놀고 먹어도 간다라는 그 상황이 우리 사회에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선생님은 다른 영역이 아니라 당신이 있는 치과 영역에서 의사들이 진료하는 거는 이게 전문가 타이틀을 가지고 거의 장사하는 일이지 실제로 환자에 대한 정당한 서비스나 치료 행위는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이렇게까지 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왜 그게 선생님한테 이게 별거 아닌 걸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아니 과잉진료하는 건 다 우리도 알고 있었던 거니까. 그렇죠. 알고 있던 거를 그냥 케이스가 잡혀가지고 이걸 구체적으로 제보했을 뿐인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나갔다고 하는 게 문제는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었으면 문제가 그렇죠, 안 됐겠죠. 그렇죠. 야, 나 오늘 이런 환자 봤는데 아씨 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커졌는데 저는 그걸 갖다 우리 안에서 얘기로 끝나지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한 케이스를 가지고 나갔을 뿐인데 그 이제 일반적인 그렇죠. 조직에서 이 인간의 행동을 하면 그 내부 고발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선생님 인정하시죠? 그럼 대한민국에서 자기 조직이나 자기 집단에서 일어나는 에이씨 쪽팔려 그렇지만 다 그렇잖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 하는 거를 그 조직 바깥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이 자정하듯이 야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겉으로 번듯하게 하지만 이런 쪽팔린 일을 하는 거는 그렇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래도 전문가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런 짝퉁 서비스 진료를 하고 돈을 받고 하는 거 이거는 사기꾼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도둑놈 사기꾼하고 똑같은 짓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 안 그래도 우린 충분히 먹고 사는데 이렇게 그런 반응을 전 기대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그 반응을 기대했는데 그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그때 제가 너무 실망 내지는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저 그 반응은 제가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수십 년 동안 아니 진짜 교수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 공부하고 지 연구하는 자부심으로 사는데 아니 이렇게 위아래 눈치 보면서 어떻게 돈이나 조금 더 받을까 뭐 거기에서 어렵지 않은 보직이나 하나 더 얻을까 이런 생각으로 살면 왜 공부하고 대학에서 교수 짓을 하지? 이 생각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 했다고 어떻게 될까요? 짜리시네. 네. 그러면 지금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은 강창룡 원장님이 싸우시는 것은 과잉 진료 자체가 아니라 그 내부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있는 조직에서 네. 자기 조직에서 그냥 묵인하고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저도 아직도 순진한 거네요. 저는 그 사람들의 문제 본질은 안에 있는 문제를 얘기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게. 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선생님은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제시하는 조직치료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도 정답을 제가 안 내놓고 있는 거죠. 결국 셧업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아시겠어요? 이제 알았네. 근데 저는 이게 좋아요. 그래서 뭐가 좋아요? 그냥 뭐 원래 본질의 생각은 그분들은 내가 이렇게 안 하기를 바랬던 거고 나는 그렇죠. 내가 이거 내가 충치 자료 뭐 좀 더 객관화하고 준비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면 이게 뭐 될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서로 생각이 달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근데 차라리 우리 저는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뭐가 감사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제가 이런 자료나 이런 것도 모을 생각도 못 했어요. 맞아요. 그건 훌륭하신 거예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충치에 대한 어떤 자료가 준비되고 분류도를 만들어가지고 진행되는 걸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런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해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물론 그게 맞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한 게 오히려 다행이다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엄청난 자료를 모아나는 이유가 뭐냐면 언젠가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 학생들 우리 치과 대학 학생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요즘은 좀 보람을 느껴요. 이런 자료를 준비를 해서 내가 그렇죠. 처음 사실 이게 과잉 진료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내가 시작을 했고 뭐 그래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뭐 증명했다 이런 마음도 있는 거고요. 시작했지만 이게 자꾸 이게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자료 과잉 진료만 모은 건 아니거든요. 사랑니에 대해서도 뭐 그렇죠 그렇죠. 치과 질환이라는 게 여러 개인데 문제는 그렇죠. 우리가 책으로만 배운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환자의 그 모습이나 그 양상은 수십 가지인데 그걸 우리가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 예. 참 재밌지 않았어요? 선생님 대학 예. 어디 놓으셨어요? 예,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갔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치과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졸업을 하신 선생님이 내가 대학에서 치과에 대한 거, 충치에 대해서 배운 거는 책으로 배웠다. 그리고 책으로 배운 그 내용은 실제로 의사가 돼서 환자들을 진료를 할 때 충치의 범위가 뭐고 그것이 진료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구체적인 자료로 가지고 배워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대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서는 뭘 가르치는데요? 그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만 배우는 거죠. 틀. 그렇죠. 그쵸.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부 코스프레를 한 거지. 마치 학원에서 마치 우리 EBS 인강하듯이 여러분 봤죠? 요거는 요렇게 풀어요. 자, 여러분 다 봤으니까 다 풀었죠? 다음 장 하면서 다음 문제 푸는 그거를 선생님은 치과 의사가 되는 과정에 그런 식으로 눈으로 훑어보는 어떤 지식을 배운 거죠. 어떤 지식도 아니에요. 그 가짜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제가 지금 자료를 모으고 하면서 이게 얼마나 그 말씀하신 게 지금 제가 와닿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더 준비하고 해서 그렇죠. 내가 우리 후배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런 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좀 그렇죠. 네, 막 갈 수 있는 걸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예. 하시는 활동은 과잉 진료라고 해서 사실 잘, 시작은 그걸로 했거든요. 그걸로 했죠. 그런데 그 과잉 진료의 나름대로의 해법은 실제로 의대에서 치대에서 의 그렇죠. 교육 과정 자체가 그렇죠. 그냥 책을 훑어보는 그 치대 교육이었지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는 어떤 본질적인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런 거죠. 사실은 뭐 충치의 어떤 진행이라든지 막 이런 메커니즘적인 거는 우리가 막 애울 수지 모르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또 접하는 또 충치는 또 병의 질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서울대 치대라고 하면 분명히 치과 병원도 있을 거고 예. 거기에 계시는 의사와 학생들은 분명히 그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충분히 대상으로 해서 선생님이 하는 지금 이 자료 수집은 이미 10년, 20년, 30년 전에 충분히 되고도 남았을 텐데 그 많은 치대 교수와 대학원생들과 연구지들은 뭘 하느라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연구조차도 안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을까? 신기하다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저는 솔직히 요즘 뭐 과잉 진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점을 많이 느껴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이 내가 그걸 왜 얘기했냐고요. 그럼요. 이거는 내가 얘기할 범위가 아니고 사실 대학에서 하시거나 대학병원에서 나름대로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게요. 왜 내가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놀라운 거는 내가 왜 하고 있을까. 그러게요. 치과대학 교수면요 거기에 오는 그 많은 환자를 갖다가 저처럼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류해가지고 여기서 또 충치는 이런 모양과 여기서까지는 해야 되고 여기서는 고민해야 돼 라는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관적인 영역이 있긴 하지만 그런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그런 주관적인 영역을 우리가 좀 힘도 덜어주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까 또 여기서 할까 막 고민할 게 아니고 야 여기까지는 그러지 마 하고 간다면 사실 의사 입장에서도 편하거든요. 왜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선생님 왜 그게 안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만들어졌어야죠. 제 논란이 나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그러게요. 나오거든 난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충치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면 의사가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겠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그게 의료보험공단에서 보험 수가 항목으로 전환이 돼버려요. 전환이 되면 그게 소위 말해서 급여 항목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매뉴얼을 안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느끼셨죠? 예, 예, 예. 그리고 그걸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비급여 항목에 있는 거를 급여 항목으로 만드는 당 원장은 치과계의 가장 주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주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시겠죠? 네. 선생님이 주적이 되는 건 과잉진료를 직접 매뉴얼을 만들게 되면 저 답이 나오잖아요. 어디까지는 보험, 그리고 어디까지는 금리 해라. 뭐 이럴 수도 정해질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이제 의사가 판단해서 이제 금으로 많이 갈 수 있는 것도 결국 보험으로 뺏길 수도 있고 세라믹으로 하면 10분의 1로도 얼마든지 효과를 가질 그렇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치과 의사가 국가의 통제와 관리 밖에서 본인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엄청난 영역을 선생님의 그 매뉴얼 때문에 뺏길 수 있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 충치 진단이 주관적이지 않은 걸 벗어났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진단이 그 매뉴얼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어디 요거는 금리, 요거는 레진, 요거는 뭐 보험으로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의사는 자기 이익을 만들어내 주관적인 만들어내.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은 치과 업계에도 어떤 큰 문제를 만들었냐면요. 문제 안 해요.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는 치과 의사는 전문가이자 아티스트로서 본인이 금을 써든 은을 써든 세라믹을 써든 할 수 있는 의사 결정권이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인 시방서가 만들어지고 절차가 정해지면 치과의사는 소위 말해서 이빨 땜질하는 땜질 기사로 전락하는 선생님이 일하는 이 업종에서의 역할을 기술자 수준으로 바꿔버리거든요. 실제로도 기술자인데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선생님은 아마 기관총으로 죽임을 당할 위험성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안 해도 어차피 이거는요, 제 생각에는 AI가 앞으로 발전하게 되면 제가 안 해도 걔가 알아서 빅데이터를 모아서 스스로 기본 시방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낼 겁니다. 선생님 참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떨어지십니다. 그런 치과 AI 진단과 시방 기계가 만들어지는 건, 로봇이 만들어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로봇이 만들어지는 순간 치과의사들은 그 로봇을 없애버리고요. 그 로봇을 만든 인간과 회사를 없애버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치과의사라는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돼버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지적하는 문제 자체가 진짜 과잉진료의 문제인가, 아니면 치과의사로서의 정체성이 치기공사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치과의사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자판에서 똑같이 물건 파는 거하고 백화점에서 물건 파는 거하고 동일한 물건이라도 자판에서는 10만원을 팔리는데 백화점에서는 100만원에 팔리거든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건가? 이 소비에 있어서 이 소비자들이 대체 뭘 원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헷갈리게 만드는 상황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잘했다 잘못했다 뜻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선생님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 과잉진료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마치 처음에 그게 과잉진료인 것 같은데, 저는 선생님이 지적하는 문제는 과잉진료가 아닌 것 같고, 또 선생님이 지적하는 그 과잉진료의 해법은 선생님은 계속 매뉴얼만 만들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매뉴얼은 진짜 그것이 필요했다면 아마 서울대 치대에서 벌써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매뉴얼을 만들고 가르쳐야 되는 교수조차 안 만들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치기공사 수준의 일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럴 수도 있겠네. 주관적인 어떤 영역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렇죠. 판단의 영역을. 자기가.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항상 놓는 게 이제 AI예요. AI가 있으면 AI 기법만 도입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거든.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어딨냐면 재판 영역이에요. AI 판사로 대체해버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90% 이상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판결은 바로 다음날 또는 이 소장 대신한 다음날 벌써 결정내가지고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나오는 거를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판사들. 네, 판사들이고 장래 판사가 돼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해요. 왜? 본인들이 그때그때 지 마음대로 하고 싶지 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는 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어떤 자기 영역을 침범한 거기 때문에 그렇네요, 결국은. 아시겠죠? 예.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 지금까지 과잉진료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걸 때문에 많은 분들로부터 공격받았던 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더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되죠. 본질이 그거고 과잉진료의 이면도 있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금연에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거죠. 아 이거 한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선생님이 지금 느끼는 문제는 그러면 그걸 과잉진료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 문제를 좀 새롭게 규정한다면 그거를 모르는 문제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당 선생님이 지금 하얀 치아를 충치라고 만드는 그 행위 자체는 치과 업계에 있는 의사로서 결코 일어나지는 되지 않는, 왜냐하면 그거는 치과뿐만 아니라 정신과에서도 정신과 의사가 애들 웬만하면 다 ADHD를 환자로 만들고 웬만하면 다 우울증 환자로 만들고 웬만하면 조현증 만들어가지고 그냥 약 주고 약 먹으라고 그러고 하는, 그거는 조금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분들 입장에서 그럼 어쩌라고, 한 명이라도 오면
한 어쨌든 환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병원이 돌아가야지 하나. 내가 그러면 그 환자 돌아가세요, 다른 병원 가보세요 하면 다른 병원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잖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양심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을 보고 양심이라는 건 선생님이 환자가 아닌 사람은 진짜 나는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당신을 환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양심 치과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 그거 좋아할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바보 아니야 쟤? 쟤 왜 저래 또라이야? 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쟤는 어떻게 먹고 살아? 그 모습을 보이니까 선생님은 양심이라는 말을 들으면 본인이 막 더 걸리는 거예요. 그건 나를 찌질하다고 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 선생님이 처한 상황에 본질이 조금 더 공감이 되십니까? 예, 예.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선생님도 소박하시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선생님 뭐 꼭 BMW나 벤츠를 몰아야지 의사의 상징이라고 생각 안 하시죠, 그죠? 저는 사람의 삶이 꼭 다 똑같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저 같은 사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 또 돈, 아, 그럼요, 그럼요. 돈 벌어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어야 그럼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치과라는 게 또 나처럼만 다 나처럼 해. 그 저거는 그건 바람직한 치과가 될 수 없거든요. 왜 그래요? 가끔은 사람의 자본주의 사회에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실 발전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나처럼 아 이거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러면 뭐 금리를 더 잘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예를 들면. 그렇죠, 그렇죠. 또 이쁜 치아를 더 만들려고 할 필요도 그렇죠,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나같이 아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그냥 살지 뭐 부러져도 그러면 그렇죠, 나올 수 그렇죠. 없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는 다양성을 저는 존중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다양성이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막 하는 거 그런 게 제발 없는 건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없는 건 좀 하지 말자고. 껌은 좀 그래도 네 하고 싶으면 해. 근데 없는 것도 하면 어떡해요. 사기는 치지 말자. 그렇죠. 그냥 그거는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최소한. 그건 뭐 의사의 기준이 아니냐고 막 중요한 게.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과잉 진료라고 이야기를 하면 같은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 수긍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적어도 우리가 전문가로 치과 의사한테 사기는 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과잉 진료라고 하지 말고 전문가의 사기 수법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눈탱이 치는 수법이라서 올렸죠. 아, 그렇죠. 그거는 선생님 잘하셨어요. 선생님, 그래서 눈탱이 치는 수법이라고 올리신 건 선생님이 예. 이 대중을 계몽시키는데 아주 훌륭한 역할을 주셨어요. 그건 의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그거를 그냥 예. 일반 사람들 쉽게 이야기해. 충치가 아닌 걸 충치다고 그쵸, 해가지고 아닌 거를... 진료를 하는 행위. 그렇죠. 그거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범죄인이잖아. 사실 범죄죠. 그렇죠. 근데 이 범죄를 그럼 자꾸 침치는 주관적이라 주관적이니까 저는 더 열불이 그렇죠. 나는 거죠. 그런 사람하고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마세요. 사기꾼이고요. 그런 사람은요. 거짓말쟁이고요. 그런 사람은요. 강도나 살인자보다 더 심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 싸워봤자 아니 멀쩡하게 사고사로 죽은 사람을 병사라고 그러고 이거는 전문가의 자존심으로 전문성으로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런 분들하고 싸워봤자 선생님만 피곤하고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치과사들은 이제 왜 그러냐면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언급된다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불신조장. 저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 사람들 다 두세 군데 치과는 가잖아요. 그럼 그냥 나는 두세 군데는 치과 가야죠 라고 말했는데 그게 제가 한 말 중에 제일 싫은 쇼핑.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말이 제가 한 말 중에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진짜 그건 나쁜 이야기죠. 네, 나쁜 이야기더라고요. 나쁜 이야기죠.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내가 한 말이 그게 그렇게 나쁜 이야기인지를 몰랐는데 아니 환자들 다 가는 거니까 가는 걸 그냥 난 한 번 말한 거잖아. 아니 물가에 갈 때 물 조심해 라고 얘기한 부모의 마음이나 마찬가지죠. 아이고 치과 두세 군데 가보세요는 환자들 가는 건데 근데 나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야 그 말은 하지 마. 두세 군데 가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직접. 그리고 또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이 진료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적으로 또 공격을 받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세요? 포함되는 재료를 써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럼요. 선생님은 금지는 하는데 실제로 이 소위 말해서 가장 전형적인 의사들이 하는 진료 행위, 소위 말해서 예. 그 수술이 됐던 예. 치료 행위를 하셔야 되는데 예. 그걸 선생님은 비교적 덜 하시죠, 그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선생님 또 공격받는 거 아시죠? 선생님 혹시 그 미더 닥터 하우스 예.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선생님 보셔야 돼요. 왜요? 왜요? 닥터 하우스는 뭐예요? 닥터 하우스라고 그 진짜 재밌는 미드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닥터 하우스는요 본인이 그 환자들 진료하는 거 가장 싫어해요. 응? 그래요? 의사인데 진료하는 거 가장 싫어해요. 그럼요.
뭐 하는지 알아요? 진단만 해요. 어? 강창용 원장님이시죠? 그거 제 수준인데요. 이제 아시겠죠? 어,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찾아보세요. 그 사람은 진단만 하고요. 또 어떤 것만 진단하느냐 하면 다른 의사들이 이 사람이 병이 뭔지를 모를 때. 네, 그래서 이거는 알 수 없고 아무도 진단을 할 수 없던 소위한 감별 진단, differential diagnosis, 그것만 해요. 그거 전 좋아하는. 아시겠죠? 예. 그런 거를 좋아하는 인간은요, 그 업계에서 가장 말종 의사로 취급을 받아. 왜요? 왜 그러냐? 지들이 못하는 걸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인이 그러면 진단을 했으면 본인을 백업 해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서포팅하는 의료진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진단한 거를 다른 의사들은 바이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진단이 그러니까. 예. 이게 선생님 가진 치명적인 문제세요. 선생님 그러려면 그건 이국종 교수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외상센터를 내가 해야지.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요. 당연히 못하지. 왜 못해요? 할 수는 있는데 그거 해가지고 영향력 없거든요. 돈이 안 되는. 선생님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좋은 진료를 하면 돈 못 벌긴 하네. 이제 아시겠죠? 돈을 못 버는 방향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아시겠죠? 제가 닥터하우스를 한번 봐야 되네요. 닥터하우스를. 저, 그래서 닥터하우스는 이 본인이 오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지랄 같은 성질로 풀어요. 저도... 근데 선생님은 닥터하우스에 비해서 엄청나게 선생님은 이 사회성도 좋고요, 성격 좋으시고요, 매너 좋으시고요. 저도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까칠하다 그러잖아요. 저는 사실 뭐 환자를 보는 건 아니지만 다행스럽게 저는 시스템을 제가 나름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은 그거를 진단만 하고 진료를 안 하는 진료는 이제 간단간단 보험 같은 건 하죠. 저희가 지금 왜 이 시스템을 유지하냐면요 신한수를 많이 지금 증가시킬 수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신한수를 많이 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도 있고 많이 환자를 볼 수 있어요. 신한은 근데 그럼요. 시간이 엄청 들어가요. 신한이라는 게 근데 이제 우리가 작업이라는 것도 신한이 뭐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자 예를 들어 의사들이 예. 가장 싫어하는 환자가 아, 그렇죠. 신한이에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진단해야 되고 근데 하루에 하루에 네다섯 명씩 와야 그 사람을 해서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하고 가고 또 내일 또 네 명이 오고 이렇게 쌓아가야 되는데 업계에 있는 프랙티스를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저도 상담은 저한테 두 번, 세 번, 네 번 이상 대부분 상담하는 사람들은 한 번 시작하면 열 번 이상 받는 게 정상으로 생각을 해요. 잘 아시겠네요. 네. 그런데 저는 세 번 이상 받는 경우가 잘 없어요. 내게는 한두 번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굳이 저한테 또 상담을 더 했다면 한 6개월 후나 1년 후 대개는 1년 후에 오세요 라고 해요. 그런데 의사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면 의사는 망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왜 의사들이 시간을 받는 걸 힘들어하는지 선생님 아시죠, 그죠? 그치. 선생님은 그걸 이제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힘들죠. 일단은 다른 치과에서 버리거나 그렇죠. 또는 그 치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거나 또는 그 치과가 올바른 말을 했음에도 그걸 듣고 싶지 않거나 그런 사람을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제 제가 상담하는 거하고 연결시켜서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거나 분명하지 않거나 다른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문제라고 받아들이거나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품이 그렇죠. 많이 들겠네요. 말도 잘 안 들으시고 그렇죠. 하라고 해서 어차피 그렇죠. 이게 참 애매한 게 하라고 그러면 이걸 해야 돼요 그러고 아 그러면 하세요 그러면 이걸 꼭 해야 돼요 물어보니까 그거 가지고 10분을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저도 지치죠. 이제 대충 느낌이 오죠. 그 신안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의사들은 신안을 오면 일단 두려운 것 가져요. 이 사람이 병도 알아야 되죠. 이 사람의 특성도 알아야 되죠. 이 사람을 어떤 치료를 해야지 그래 조금이라도 먹힐지 내 말이 먹힐지 아닐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은 이전에 어떤 환자를 보는 거에 거의 두서너 배가 돼요. 그렇죠. 정신적인 정신적인 집중된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안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왜 치료를 안 하고 신안을 보냈는데 치료를 환자를 늘리면 내가 지금 19명 신안이 19에서 15명이 되는 게 아니고 5명밖에 못 본다는 거죠. 신안을. 신안은 5명밖에 못 보는데 실제로 환자 수는 한 30명으로 그렇죠. 늘려놔서 하루에 이게 계속 작업이 프로세스가 되니까 병원의 수익은 2배가 금방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환자를 봐서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심이 그렇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은 연구 중심 의료기관에서 일을 해야 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서울대 치대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요즘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엄청난 환자가 오잖아요. 그게 엄청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치대는 그런데 네. 그 이 연구 교수 같은 거 없어요? 그런 건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통 일반 의대는 연구 중심하는 교수가 있고 네. 임상 중심 교수가 있는데 근데 그러진 않는 거예요. 임상이다 하면은 우리는 연구다 하면 주로 이제 생리학이라든지 약간 비 쪽에서 이렇게 끌려가고 같은 시스템. 저희는 이제 진료 파트로 다 넘어가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이 교육 시스템 특히 심지어는 가장 발달됐다는 의료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그렇죠. 전근대적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엄청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방사선 데이터만 모이면 그 수천 장을 수만 장을 분석하면 충치가 시각각 어떻게 진행되는 걸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각 치아 패턴도 충치의 진행 패턴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패턴을 알아야 예방적으로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 알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무조건 이 잘 닦아야 돼 뭐 단 거 먹으면 안 돼 하나만 한 소리를 하죠. 이걸 하는데 각 치아의 위치 방향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과 맞는 그걸 데이터를 갖다 다 분류해서 네. 치아의 충치 진행을 갖다가 1년 그게 데이터 1년 3년 4년이 모이면 패턴을 알아야 예방 효과 뭐 다른 의학 분야나 치과에서 그런 연구 교수로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의대가 있다면 또 선생님 지금 병원을 운영해가지고 버는 수익 이상을 월급으로 주겠다고 하면 선생님 옮겨갈 생각이 있으십니까?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의 제가 저는 지금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많고 야전부대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싸울 수도 있고 근데 글로 들어가면 야전부대가 아니거든요. 환자하고 직접 부딪혀가지고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또 거기에서 얻은 자료는 뭔지가 이게 같이 취합이 돼야지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 이런 자료가 있어요라고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게 적성에 맞긴 해요. 야전 부대에서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저는 그런 걸 중요시 여기요. 뭘 좋아하는지 뭘 먹는지 뭐 어떤 일을 하는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같이 자료와 합쳐질 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네, 저 뜻은 그 뜻은 아니었습니다. 예. 제가 평생 동안 교수를 하면서 그런 야전에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거기서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또 일반 사람들한테 알리고 하는 작업을 하는 동안에 제가 이 덮어씌워졌던 저의 제명이 겸직 금지 위반 제명을 제가 대학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자른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고 연세대학교가 그래서 또 교수를 정치적인 이유로 자르면서 그런 황당한 명칭을 갖다 붙일 수 있는 호암무치의 이 교수들이 있는 데가 대학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학이요. 그 방법을 생각을 해서 이야기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너무 성급하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선생님이 지금 현재 뭐 의대 시스템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거기서 연구교수로 활동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환자를 임상을 직접 보면서 그 자료를 거기에서 바로 수집해가지고 또 그걸 연구도 하고 또 그러면 좋죠. 진료도 하는 그런 거는 지금 현재의 제도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렇죠. 믿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오늘 선생님이 가지시는 고민을 조금이라도 들어드릴 수 있는 길들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질문을 들었는데 요거는 그러면 치과 의료계의 내부 폭로자, 의료계의 숙과 철학자, 빈자리를 위한 양심 의료인 등으로 볼 수 있는 강창용 치과 전문의를 모시고 이 세대의 의료인의 삶의 고민, 문제와 관련된 심리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용 선생님은 사기꾼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으나 과잉 진료라는 타이틀과 매뉴얼을 만든다는 해법으로 치과 의사들의 수입을 보험 수가 항목으로 만들기에 치과계의 주적이 되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 정권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문재인 케어에서도 과잉 진료, 적정 진료, 공정한 의료비 청구와 적정 수가로 표현되는 의료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과는 모르겠지만 사실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긴 해요. 어떤 게 불합리냐? 뭐랄까 수가 면에서는 저도 이제 감기 환자로서 이제 가고도 하긴 하지만. 네.
좀 거시기 하긴 해요, 돈이.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게 저로서는 조금 미안할 때도 있긴 해요. 3천, 4천 원 내고 나올 때 거시긴 해요. 그러면 치과 쪽에서 선생님이 지금 의료보험 수가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환자 한 명을 금진을 하면 보통 몇 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저는 지금 최소 15분이 걸리죠. 15분이 되죠. 15분. 얼마를 차지를 하죠? 제가 13,600원. 14,000원 계산하고. 자, 15,000원 해드릴게요. 일단, 선생님은 15분에 15,000원. 시간당 6만원 노동자가 되는 거죠. 6만원이면 되게 큰데. 1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이, 물론 돈으로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 우습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선생님이 일을 한다면, 선생님은 시간당 지금 현재 60만원을 받아도 별로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변호사.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김현장 변호사는 시간당 차지를 얼마 하시는지 아십니까? 직원만의 10만원 차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현장에 다니는 직원과 상담을 해도. 선생님 아시겠죠?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차지하느냐는 그 회사마다의 요율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정글을 제시하고 하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각 조직에서 그 조직 구성원들의 가치를 나름대로 평가하는 방식인데 선생님은 이제 1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을 하시다 보니까 본인의 차지를 상당히 낮게 지금 적용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제가 그걸 벌든 안 벌든 저한테 저희 하루의 삶에 있어서의 가치를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여야 된다는 걸 저한테 항상 부여하거든. 나의 시간은 시간당 200만 원이야. 근데 전 시간당 200만 원 누가 주지도 않거든. 그렇지만 항상 나는 그 정도 가치를 저한테 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저는 선생님이 실제로 선생님 환자한테 6만 원의 가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6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부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스스로 그걸 부정하십니까? 아, 그건 인정은 하지요. 인정하는데 못 받는데 할 수가 없죠. 그거 못 받는 게 이제 저는 정부가 선생님한테 주던가 할 수 있는데 정부는 선생님한테 시간당 6만 원밖에 안 줘요. 이게 바로 의료보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고 맹점일 수도 있고 정부는 줄 수가 없어요. 왜? 너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다 관리를 할 때 정부는 무엇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느냐 하면 보험 수가라는 건 철저하게 의사의 평균적인 능력, 평균적인 시간 값어치,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로 하는 재료비 이거를 가지고 의료보험 수가가 만들어진 거는 선생님이 더 잘 아시죠, 그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병원에 가가지고 한 번 가서 치료받을 걸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일반 의료계에서는 그것이 보험급여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치과 의료계에서는 그건 보험급여의 문제가 아니라 과잉진료라고 하는 선생님이 주장에 따르면 이 상황이 근데 치과 의사들도 보험의 수가가 적어서라고 얘기를 해요. 또 물론 우리가 발치하고 이런 거는 검진비는 너무 안 되긴 하죠. 사실은 안 되긴 했는데 지금 과잉 진료는 그런 파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데 요지는 그런 과잉 진료를 일어나는 거는 이 환자들에 대해서 사기를 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보험 의료공단에서 설정한 보험 수가가 현실적으로 의사가 노력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고 너무 싸구려로 책정됐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를 메꾸려면 조금 덜 필요한 거를 필요한 걸로 만들고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도 조금 필요한 걸로 만들고 조금 필요한 건 왕창 필요한 걸로 만드는 그 참 의사로서도 그 시기한 그런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지금 질문이신데 근데 이런 거에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가만 보면 치과에서 벌어지는 과잉진료 대부분은 비보험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그게 돈이 또 되는 거니까 지금 솔직히 치과에서 충치치료는 다 비보험으로 하고 있어요. 무슨 보험으로 치료 지금의 치과는 비보험을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험의 수가가 낮아서 과잉진료가 더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전체적인 의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슨 탓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 탓도 해야 되고 누구 탓도 해야지 본인이 사실 쪽팔린 거를 모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인간이 하는 그 인간이 의사도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가 본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대부분의 의사분들이 지금 보험 수가 문제를 제시할 때는 비보험은 보험 수가에서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마음대로 이 차지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에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쉽게 뭔가 핑계나 구실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 한국에서는 의료계에서는 보험 수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의료 행위에 관련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 향상 또 국민들이 받는 의료 복지가 향상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국민들이 진짜 의료 복지에서의 문제가 뭡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거를 알자니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그냥 의료보험 수가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 항목으로 바꾸기만 하면 그냥 국민들이 의료계에서의 문제라는 게 해결이 될 거야! 이 상황으로 성급하게 답을 정한 다음에 그걸로 가지고 이 문제 마치 해결하는 노력을 보이기 시작하는 조치를 내린 거죠. 어떤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가 그 누구도 쉽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걸 내놓으면 그 사람이 또 역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걸로 한 상황에서 그냥 답정너처럼 정해진 답이 있으니까 그 답만 가지고 떠들어대면 된다라는 형태로 우리는 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 정부와 의사협회는 서로 각자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지 두 집단이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일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문재인 케어와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론으로서 일어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바꾸는 것은 정부는 국민의 의료복지를 영역을 확대해서 의료사각지대,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실제로 의료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보험에 또 의존해야 되는 그 부분을 줄여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취지예요. 네. 그 취지에 대한 답으로서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하겠다라는 해법을 제시한 거예요, 정부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하는 것이 지금 해법이 아니다. 네. 뭐에 대한 해법인지는 이제 그 의사협회에서는 뚜렷이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문재인 케어의 해법은 아니다라고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럼 돈만 많이 주면 의사들은 반대할 건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의사들이 낸 해법은 우리의 해법은 지금 의료보험 수가를 높여라. 그럼 높여라도 아니야. 현실화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한 의료보험은 100% 수준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한 70-80%밖에 못 받고 있다. 그거는 마치 100%라는 게 이상적인 건데 우리는 80%밖에 못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착취당하고 있는 전문 직군이다. 이렇게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100%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지도 모르겠고 그 100%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는 게 이제 의료보험공단이거나 정부의 입장이거나 국민의 입장이겠죠. 근데 그분들이 100%라고 주장하니까 뭐 100%는 가보지. 만약에 결국은 뭐 원하는 대로 주되 네. 결국은 일당 보는 환자 수를 줄여버리면 되는 거죠. 그쵸? 훌륭하죠. 그리고 결국은 이게 그게 조산모사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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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 인정할 수 있는 하루에 적게 보고 적게 보면 그럼 버는 액수는 그 전에 저수가로 많이 보는 거나 지금 현실화된 수가를 한 사람 볼 때 2,000만원씩 보고 8명 보는 거나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예. 일단 병원의 대기 시간이 늘어나요. 그러면 의사 숫자가 부족하니까 의대를 늘려라 라고 하면 돼요. 네 맞아요. 그럼 또 네. 인원수 늘리면 그러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의사협회에서 또 반대해요. 의대를 늘리면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가 없고 의료 교육을 시키는 질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럼 지금 뭐 의대 교육 질이 지금
충분히 높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많이 부족하죠, 저희는. 네. 지금도 질이 떨어지는데 의대를 늘리면 더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또 협박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모든 대학에 의대를 내고 싶다는 대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죠. 그 의대 내고 싶다는 대학 다 의대 만들도록 허가를 정부가 해주면 되나요, 안 되나? 난리 나겠죠. 왜 난리나? 누가 난리나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수급이 많이 깨지는. 이게 수급이 왜 깨져요? 의사가 지금 많이 나오니까요, 아무래도. 의사가 많이 나오면 지금 논 안 먹어야죠. 주어지 어차피 파이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크게 자를지 작게 자를지 해도 결국은 지금 예. 그 고귀한 의사분들의 활동을 지금 시장판에서 서로 밥그릇 싸움하는 천박한 예. 인간들로 지금 묘사를 하시면 됩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그만큼 그 파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보험 수가라 재정은 정해져 있는데 뭐 돈만 많으면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재정이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고 결국은 여기서 더 주면 여기서 덜 주면 되는 거고. 지금 선생님 이 질문 자체에 예. 대해서 선생님이 벌써 성급하게 답을 정해놨다는 거 아시죠? 그 답이 뭘까요? 그리고 어떤 가정을 먼저 설정하신지 아세요? 이 의료보험 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다라고 네, 그렇죠. 선생님이 스스로 정하셨어요. 예, 예. 의료보험 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의료보험 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의료보험 수가를 신청하는 의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험 재정은 증가할 뿐이에요. 그런데 의사협회에서는 의료보험 재정은 정해져 있다라는 놀라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재정이 정해져 있나요? 계속 늘어나나요? 늘리면 되죠.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러면 또 보험료 인상이 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왜 보험료 인상이 문제가 돼요? 보험 수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할 것이다. 지금 내가 보험 수가를 높인다는 네.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저기 우리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거둬드리는 보험료를 국민들한테 거둬드리는 보험료는 국민들이 그 보험을 얼마나 많이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 달린 문제지 보험 수가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내가 감기 때문에 병원을 한 번 가느냐 두 번 가느냐 감기가 걸려도 안 가느냐 이건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요? 환자의 선택이죠. 환자의 선택이죠. 네. 대한민국은 OECD에 비해서 OECD 국가 비교하기 좋아하잖아요. 대한민국 환자들은 OECD 국가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 병원 방문 횟수가 몇 배가 많은지 아십니까? 6배가 많대요. 왜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몸은 뭐 그 유리 멘탈 몸인가요? 재밌는 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독하기로는 전 세계에서 아마 상당히 한두에 할 정도로 강한 몸을 가졌는데 왜 병원은 그렇게 자주 가는지 아세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기 같은 걸로 외국에서는 잘 병원에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약만 먹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왜 병원에 갈까요? 왜 그렇게 많이 가는 거죠? 쉽게 해결되잖아요. 병원 가면. 쉽게 해결된다는 믿음을 얻고 싶었어요. 자기가 누군가, 특히 전문가라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케어를 받았다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싶었어. 맞아요. 이러면 그것이 그 의료행위에 깔려있는 인간의 이 불안과 또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그만큼 불안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건강과 삶에 불안하면 할수록 병원을 찾는 비율은 더 높아진다는 거죠. 옛날에 점집 많이 간 거하고 점집에서 지금 병원으로 옮겨갔다 생각하면 이제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점집에서 점집에서 버는 수입이요. 법 쪽의 수입보다 훨씬 높대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 말은 제가 글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시겠어요?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 어차피 돈 많이 버는데 관심이 없으시니까. 아, 그 말이 그렇죠. 아니,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그럼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지금 아까 자기 그럼 여기서 돈 벌기 싫다고 그래요. 시간당 60만 원 받는 거 싫다고 그런 거 말이 돼 지금? 아니 더 주면 좋죠. 근데. 아니 그럼 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근데 이것밖에 짜내도 이것밖에 안 나오니까 6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싫다고 그랬잖아.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싫다고 그래야지. 그럼 좋다고 그러면은 지금은 만족하지 않을 텐데 싫다고 그래요. 선생님 진짜 재밌네요. 선생님 시간당 60만 원 받은 거 주면 좋죠. 저야 환자들 준다니까.
아, 준다면 좋지요. 근데 안 주니까 못 받는 거죠. 뭐 할 수 없죠. 아, 준다면 그냥 저희 감사합니다 하죠. 선생님, 다음에 따로 선생님 따로 상담자한테 받으세요. 근데 선생님 시간당 100만 원 상담료 내고 지금 저한테 따로 상담 받으세요. 그러면 선생님 앞으로 시간당 100만 원 벌 수 있는 비포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돈 말, 벌면 안 돼요. 말만 그렇지. 아유, 네. 실제로는 안 돈 벌면 안 돼요. 내가 돈 벌면 나는 몸 파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안 돼요. 차라리 저 영혼을 팔겠어요. 그게 맞아요. 아, 근데 찌질한 게 전 편해요. 예, 그래. 예. 그러면 내가 찌질한 게 편해서 그렇다. 아,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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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질한 게 편하고. 그래서 많이 안 와도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아이,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제가 돈을 안 주니까 안 받는 거지. 아, 그러면, 그러면 그거는 또 갑자기 선생님이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아이고. 가지 사람 그러더라고요. 보면 제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기라고 생각하면 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아이, 그렇죠. 뭐, 뭐. 저는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뭐 연구 뭐 거창하게 여기까지 뭐 할 거는 예 생각도 안 했고 그렇죠, 그냥 그렇죠.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서 카멜레온처럼 아 이렇게니까 이렇게 대응하고 또 이렇게 공격하니까 또 이렇게 대응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좀 거창하게 너무 일이 커진 것 같긴 한데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뭐 부족하지만 좀 더 우리 사이에서 뭔가 좀 필요한 파트가 있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 계기가 돼서 이렇게 준비하고 하긴 하는데 감사하죠. 막 그냥 그렇죠. 그냥 감사하다. 이거 뭐 맞습니다. 예. 사실은 선생님의 태도가 진정한 연구자의 자세고 진정한 지식인의 자세예요. 선생님은 사실은 치과라는 영역에서 의사라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본인이 치과 이 프랙티스와 서비스하는 영역에서 선생님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의식을 본인이 연구활동을 통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나름대로 잘 보여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건 이런 분이 진짜 서울대 치대 같은 데서 연구와 진료를 동시에 하는 진정한 교수의 이미지, 교수의 역할 모델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프랙티스를 하시는 분과 연구를 하는 것이 완전히 분리돼서 한쪽은 진정으로 진료를 하는 코스프레를 하고 그걸 프랙티스라고 생각하고 또 한쪽은 연구를 하는 코스프레를 하는 거를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또는 대중들에게 대한 서비스자 프랙티스라고 생각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게 대한민국의 프로페셔널한 유니버시티의 현재의 모습을 선생님은 엉뚱한 곳에서 상당히 잘 보여주신다라는 그 생각까지 들었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하고 인터뷰도 하고 약간의 상담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네. 예, 오늘의 시사 힐링 인터뷰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